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사업 대상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사업은 경기 e스포츠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e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모를 추진 안산, 용인, 성남, 부천 총 4개 시가 신청하였습니다. 도는 공정하고 타당한 심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 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은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환상어린이공원 시유지에 도비 100억, 시비 150억, 민간 46억, 총 사업비 296억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총 연면적 8,500제곱미터의 경기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e스포츠 육성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세계적으로 고성장세에 있는 e스포츠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2022년까지 3개 분야 6개 사업에 134억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장 조성으로 생산 유발 효과 620억 원, 347명의 일자리 창출, 112억 원의 소득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되는 등 경기도는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e스포츠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